좀 전에 그 경제적 순손실이 어려웠었죠. 근데 그게 이제 그래프를 이제 탄력적 비탄력적 하더라도 그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래프 그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그냥이야 더 빵꾸가 나. 더 커지겠죠. 비탄력적은 적어진다.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죠? 어차피 뭐 맞추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2페이지로 가시면 자, 102페이지에 3번에 탄력성과 조세기척이라는 게 있죠. 가볼게요. 세금의 기착 문제는 수용금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있죠. 세금이 부과하는 공급자에게 부과되든 수요자한테 부과하든 수요와 공급이 완전 비탄력 아닌 한 어느 일방의 부담으로 기착되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결국은 쌍방이 기착돼요. 그러면 자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이 작아지겠죠. 근데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이 커지겠죠. 그 가로친 건 공급이니까 생각해 보시고 일방 기착 수요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겠어요? 수요가 완비거나 공급이 완탈이겠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수요가 완전히 불리하거나 공급이 완전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거나 공급이 완비일 때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재산세 기착이라는 게 있죠. 들어볼게요. 재산세는 정부에 의해서 주택의 소비자 즉 소유자한테 부과되나 그러나 부과된 세금은 실제로 소비자가 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부과가 소비자한테 부과된 게 어떻게 돼요? 가치가 아까 올라갔죠? 소비량이 감소하고 생산량도 감소하고 이어서 조세 부과는 거래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럼 생산자 소비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 배분하는 것은 수용급의 뭐에 따라서 탄력성에 따라서 틀려진 거죠. 그 다음 뭐 밑에 나와 있는 건 아까 완전 비탄력적은 전부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두에 한번 읽어보시고 6번이 지금 좀 어려워요.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여기가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세 번째 정부가 일률적으로 재산세 부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일률적으로 동일 비율을 가게 되면은 고소득층들이 더 유리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동일 비율로 가게 되면 역진세라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역진세적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역진세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역진세는 가세편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된 세율이 낮아진다는 건데 자 이건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주택이 고가주택이 신규주택이죠. 신규가 고가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이제 중고가 저가주택이에요. 중고가 저가주택이다. 그래서, 신규주택은 반짝반짝 별이 빛나고요. 얘는 이제 금이 많이 갔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동일 비율로 재산세보다는 취득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득세를 이제 10%를 동일 비율로 갔다고 봐봐요. 자, 취득세를 10%로. 자, 그럼 이제 수요자한테 부담을 하겠죠. 자, 그럼 신규주택의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신규주택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 신규는 아직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한 입장이 되고요. 자, 얘는 고가주택이니까 고소득층이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많기 때문에 구매 능력이 높죠?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얘가 수요자가 그냥이요 탄력적이에요. 그럼 얘가 유리하고 얘가 불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얘 부담이 커지고 얘 부담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중고주택은 조금만 개조수선 하면 되잖아요. 공급이 쉬워요. 공급이 그냥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은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수요자 입장은 수요자는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럼 얘는 구매력이 낮으니까 굉장히 비탄력적이어서 불리하죠. 그러면 얘 부담이 커지고 얘 부담이 작아지는 반대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보게요. 일률적으로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자 얘가 만약에 5억이고 얘가 1억이다. 그럼 5억에서 10%는 5천을 얘한테
4개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그냥 전가시켜요. 그럼 더 많이 전가시키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500만 원 냈다니까 너 4,500만 원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고가주택 같은 아주 대형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감면해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중고주택은 만약에 자, 10%니까 1,000만 원이다. 그럼 전가를 시켜요? 못 시켜요? 자기가 다 부담해야 돼요. 거의. 그래서 얘는 900만 원 내고 너는 100만 원만 내라. 그러면 역진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역진세는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얘가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얘가 더 많이 내거든요. 그 탄력성에 따라 틀려지니까. 그럼 역진세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런 역 같은 일이 있어 그런 얘기 하죠. 역진세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어떻게 왔어? 그래서 누진세로 가는 거죠. 자, 갑니다. 읽어볼게요. 지금 어디 하시는지 아세요?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고소득층은 신규주택 소비하고 저소득층은 중고주택을 소비한다. 그럼 신규주택은 공급에 있어서 생산기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기존 중고주택보다 신규가 그냥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정부가 일률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유리한 결과를 초래해서 역진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역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과세, 면세 등 정책적으로 필요하겠죠. 넘깁니다. 양도소득세 동결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갑니다. 자, 양도소득세 동결효과라는 거는 자, 가격이 더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킵니다. 자, 우리가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2017년 파리 정책이 있었어요. 자, 이때 양도세를 중과시킨다 그래서 2018년 4월까지 시간을 줬거든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가격이 하락될 거 생각한 거죠. 누구 생각이야? 다주택자는 눈깜짝 안 하지. 그러면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이걸 따로 동결효과. 자, 이건 뭐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꽁꽁 얼어붙는다. 그 물량이 나와, 안 나와? 잠겨버려요.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양도세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죠. 그래서 양도세 부과로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한 쪽으로 부동산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자, 따 보세요. 헨리 조지. 별 조지가 다 나오죠? 자, 시험 못 보면 조진다. 자, 갑니다. 헨리 조지예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이거든요. 토지 단일세. 여러분, 지대론에서 고전학파 기억나시죠? 그럼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봤죠? 불로소도. 그 자연적 특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얘가 있을 때는 용도가 전환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 완전히 수직입니다. 가격과 양에서.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지주가 있어요. 자, 갑돌이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럼 얘가 을돌이한테 지대를 받죠. 그러면 얘가 전부 얘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킵니다. 자, 근데 공급이 그냥이요. 성격상 완전 비탈력적이에요. 그럼 공급자가 그냥 불리해? 완전히 불리해? 완전 불리하니까 전가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키죠. 그죠? 그럼 임대료 못 올리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다 냅니까? 그럼 형평성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 소유자만 내니까 토지세만 충당하더라도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걷지 말아야 돼. 비효율적인 세금은 걷어라, 걷지 말아라. 토지세만 걷으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가격을 올리지 못하지만 공급을 줄여요? 못 줄여요? 아까 주택은 줄이기 때문에 빵꾸가 났죠. 그럼 빵꾸가 나지 않으니까 순손실이 없겠죠. 그럼 자원배분 여기 초래되지 않는다는 건데 자, 이 이론은 그다음입니까? 옛날 이론입니까? 여기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자, 현실에는 그 용도가 그냥 다양해요. 용도가 전환되죠.
공급곡선이 완전 비탈적이지 않기 때문에 토지에 부과된 세금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헨리 조지 이론에만 맞는 거죠. 갑니다. 고전업파 많은 경제학자들은 토지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된다, 전가되지 않는다. 토지용 왜곡을 가져오지 않죠. 토지 소유자가 부과하는 세금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는 것은 토지 공급이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비탈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 그럼 헨리 조지는 두 번째 줄 밑줄. 지대 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에만 재정을 충당할 수 없다, 있다. 그러니까 토지세만 거두라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토지세를 거두더라도 전가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토지세로만 충당해도 다른 세금 안 거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단일세 운동을 얘기했고요. 다시 말해, 토지로부터 얻는 아까 잉여였죠. 본로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토지로부터 얻는 지대에만 조세를 부과 징수하며 정부 재원을 조달하자는 거죠. 왜 그래? 토지가 어떤 비탈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부터 얻는 소득이 지대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마지막 11번 문제 스타트. 1번의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갑니다. 옳은 거. 조세에 대한 1번.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하죠. 주택가격도 하락하겠죠.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 수요가 감소해요? 증가하죠. 취득세율이 낮으니까. 아까 동교로가 기억나시죠? 그럼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세를 납부하게 해서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또라이야? 내놔 안 내놔? 공급이 증가해? 감소해? 감소죠. 틀렸죠. 5번이 맞나요? 토지 공급이 가격 타락성 0이면 무슨 비탈적이에요? 부동산 조세 부과 시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거죠. 맞나요? 5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론으로 가볼게요. 투자론은 이제 6에서 7 문제가 나오는데 다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부만 제가 하고, 다음 시간에 넘기겠는데, 문제를 또 풀어야 되니까. 자, 투자는, 따라서 자금의 투입. 그럼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 수 있죠? 지금 내가 낸 건 미래예요? 현재예요? 1억 2천은요? 미래. 내가 낸 건 확실하죠? 네, 얘는요? 불확실하고, 지출해서, 희생해서,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확실하게 수확률을 냈죠. 희생하고 계시죠. 그런데 미래에 자격증 따는 건 확실하다. 아직은 불확실하다. 불확실하죠. 위험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럼 불확실은 그냥요. 위험이 따라요. 그러면 위험이 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보상받겠죠. 그래서 들어볼게요. 자, 투자란 장래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을 그냥 해요. 교환을 해요. 즉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 현재 현실한 확실한 수익, 소비를 희생했죠. 그래서 자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용어예요. 보통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장기죠. 장기. 그러면 장기 투자예요. 투자라는 건 장기입니다. 그럼 보통 임대형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취득만 합니까? 내가 임대사 운영도 합니까? 여러 번 하고 나중에 처분하죠. 그럼 운영에 대한 소득을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처분이득을 자본이득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임대를 원하세요? 양도차익을 더 원하세요? 양도차익 원하시는 분은 투기꾼이에요. 그죠? 그럼 그냥 둘 다야. 둘 다죠. 투기는 장기, 단기. 그럼 운영에 대한 걸 필요 없고 양도차익만 노린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칙이 보시면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단어가 있나요? 옛날에 한번 나왔었어요. 계산 문제. 근데 이것도 그냥 계산이 끊겼어.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 주택 투자에 대한 기간별 현금흐름을 기초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산정이 있죠. 자, 일기에 기초 주택 구입 가격이 얼마예요? 만만 원이 아니야. 1억이야. 1억이다가 기말에 순소득이 있죠. 이거는 임대료예요. 얼마 벌었어요? 천만 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가격이 나중에 오르면 양도차익이 생긴 거죠. 근데 어머나 그냥이야 5천만 원 까졌어. 그럼 손실이 왔죠. 그럼 밑에 해설에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억에 천만 원은 그냥입니까? 10%입니까? 10%가 임대소득이 되겠죠. 계산 좀 해보세요. 근데 1억에서 그냥이야 5천이 까졌지. 그럼 1억에서 5천만 원 날라갔네. 그러면 그냥이야 마이너스 50이야. 합쳐 몇 퍼센트? 40%가 종합수익률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그냥이야 요새 끊겼어. 강의 안 해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 한 거예요. 이 저자가.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죠? 이기 갈게요. 이기 기초 평가 가격이 얼마야? 얼마 주셨어? 5천.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순소득이 임대료 얼마 벌었어? 천만 원이네. 그러면 천을 5천 나눴지? 5분의 1이지? 몇 퍼센트? 20%에 대한 운영 수익을 얻은 거죠. 아니, 어렵지 않잖아요. 5천 투자해서 얼마 받아갔어? 그럼 얼마 번 거야? 5천 투자, 5천이잖아요. 그럼 5천에서 5천이니까 100%를 번 거죠? 그러면 종합은 얼마? 120%가 난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래서 간단한 건데, 이제 있으니까 해드린 건데, 요게 예전에 한번 나왔다가 요즘은 끊겼어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은 이제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1기와 2기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낫다는 거죠? 2기가 낫다는 거죠. 1기는 마이너스가 나게 된 거죠. 그런가요? 자, 2번. 투자는 지렛대 효과 기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일반 투자와 달리 정보비용, 탐색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소유권 이전 등에 수반되는 각종 중개수수료나 세금 등의 거래비용도 다른 투자에 비해서 많죠. 오른쪽. 자, 소유 혹은 임차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점유 형태에 대한 의사결정의 소비량에 대한 의사결정도 함께 고려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차입자의 이자 감가상각에 대한 절세 혜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는 제가 눈도장을 좀 찍고 올게요. 넘겨보세요. 이거는 그냥 진도는 못 나가니까. 자, 어디로 가냐면 영업소득세 계산이 있어요.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눈도장 찍고 올게. 페이지 12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거기에 영업소득세 계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거기 빼주는 걸 한번 보세요. 이자하고 감가가 가세소득에서 공제됐죠? 그럼 그냥요 세액공제가 돼요. 감가와 이자가 뺐잖아요. 126페이지 영업소득세 중간에 하고 있어요. 이자도 빼주고 감가도 빼줘요. 그럼 얘는 그냥요 세액공제를 해줘요. 가능하죠, 그죠? 세공제가 가능해요. 세공제 가능. 자, 여러분이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그냥요, 영수증 챙겨요. 왜? 공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감가상각에 공제되죠? 그래서 건물의 감가는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니까 공제시켜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자도 내가 먹는 거예요? 은행이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가치를 증진시킨 게 아니라 그 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자, 따라서 영업소득세. 자, 무슨 뜻이에요? 그냥이야 소득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내라는 거잖아요. 대답해봐요. 여기 해설이 없지만 원금 상환은 내가 그냥이요 나중에 내 가치를 올려요. 내 가치 올려서 원금이 상환되잖아요. 맞나요? 대체 충당금도 나중에 에어컨 일정 기간에 교체해주게 되면 건물의 가치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세액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맞나? 그럼 자 여기서 눈도장 찍고 왔어 지금. 뭐만 세액 공제가 돼. 이게 봐. 감가와 이자죠. 영업소득세를 지금 일로 끝나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암기를 하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따보세요. 여러분들 정부는 세금을 적게 거두려고 그래요? 많이 거두려고 그래요? 근데 얘는 그냥이야 안 내려고 해. 건방져 되게. 그죠? 그래서 따보세요. 겁도 없이 감히 세액 공제가 되다니. 그럼 두 가지가 공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가볼게요. 이제 107페이지 가시면 자 아까 6번 있었나? 6번? 그다음에 감히 세액공제가 되다니. 그럼 이자와 감가상각은 절세 혜택이 있다는 거죠. 거기 아까 그거랑 연결시키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하셔서 6번 아예 정리해 놓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감히 세액공제가 되다니 절세 혜택 있죠? 이건 세액공제가 돼요. 그럼 다른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의 차이를 나타내서 우리가 매년 회계상 이루어지는 감가상각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을 축소시킨다는 거죠. 세금 감면의 혜택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디 갔다가 온 거 아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답이 감히 겁도 없이 세공제가 가능하다니. 그럼 이런 이 혜택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부동산 투자하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자 이론의 기대 소득의 변동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소득에서 너무 벗어나면 위험하죠. 그래서 평균에서 벗어날수록 분산과 표준 편차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기 보시면 따보세요. 분산, 표준 편차, 뭐의 크기를 측정하는 겁니까?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지렛대 효과를 하는데 거기 지금 금융적 위험 있죠? 거기까지 끊으세요. 거기까지 끊어서 거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에 대한 위험.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투자 위험의 유형을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죠. 투자 위험의 유형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지렛대 효과 하면서 금융적 위험을 하겠지만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죠. 사업 자체에서 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경영을 하면서 임대 수익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수익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사업 위험은 수익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어요? 시장 위험, 자 운영 위험, 위치적이라는 게 있죠. 자 시장은 항상 안 변해요. 변해요.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항상 변해서 그렇습니다. 경기가 침체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피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운영 위험은 근로자가 파업할 수 있죠. 근데 운영이라는 게 영업이거든요. 영업경비 변동 요걸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업경비 변동 운영은 자 위치적은 토지가 움직이지 않죠. 고정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출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29번지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동묘지 들어갔어. 그럼 그냥이야 가치가 떨어져. 절대적 위치야 상대적 위치야. 상대적 위치가 변했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런가요? 자,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금융이라는 거는 자금의 융통이죠. 그러면 돈을 많이 빌리게 되면 안 위험해 위험해. 지렛대 효과 발생하지만 위험도 커지죠. 그럼 우리는 금융적 위험은 부채를 많이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음 주에 하겠지만 지렛대 커지지만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채무행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그만큼 투자 금액 전부 자 그러면 투자 금액을 자기 자본을 했을 때는 금융적 위험을 그냥이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금융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죠. 근데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넘기기 전에 사업상 위험의 세 가지가 어떤 게 있어? 불러보세요. 시장, 운영, 위치적. 자, 얘가 금융적이라는 게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인중개사는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평가나 공인중개사는 강의 그 출제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제가 혼자 됩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라 그냥 전국에 딱 하나. 그런데 이 공인 자격증을 출제하다면 제가 강의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민간 자격증을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 민간 자격증에 나왔던 게 저랑 같이 출제했던 게 이거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에 금융적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률적이 들어가면 안 되죠. 오로지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만 나오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보시냐? 사업장을 차리게 되면 남한테 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찾아오기 어려운 위치 있어야 돼요. 찾아오기 쉬운 위치 있어야 돼요. 무슨 위치? 쉬운 위치. 스펠링은 틀려요. 그죠? 시가 뭐죠? 시장, 운이, 위가, 위치죠. 이 세 가지를 좀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위치? 그럼 여기에 금융적 위험이 들어가면 돼? 안 돼? 법률적 위험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에다가 별표를 좀 세게 쳐놓으세요. 지렛대 효과. 세게 치셨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들어가도록 하고 남은 시간은 프린트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테마입니다. 1번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면 4번 저도둑 그러면 정치적이죠. 그럼 4번은 저도둑은 경제적이에요? 정치적이에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표를 협상 달성하는 거죠. 자, 2번. 그냥입니까? 시장 실패 원인입니까? 그러면 틀린 거는 5번이 정답인가요? 찾았어요? 이렇게 이제 시장 실패 원인이냐 아니냐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공공재는요? 자, 공공재는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해요. 과도 생산돼요. 자, 외부 효과 틀린 건 몇 번이었어요? 자, 새로 조성된 공원의 쾌적성이 정해 복과 발생하면은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좌측 우측. 우측. 5번. 자, 직접 개입을 찾으라 그랬죠. 그럼 어떤 거예요? 다음에 공공 토지 수용 공용 개발 도시 재개발이죠. 그래서 이제 공공 토지 비축 도시재개발, 공공개발, 공공임대 네 개인가요? 네. 자, 6번. 자, 개입수단의 근거가 아닌 건 수단 차지라는 거죠? 네. 몇 번이 수단이에요? 5번. 5번은 간접적 개입수단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7번. 자, 따라서 임대료 규제가 나오면 임대료를 함수에 대입시켜라. 그러면 초과 수요가 나오면 300이 정답이 되죠. 근데 이건 초과 공급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공급이 더 많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모의고사 나오면 초과 공급을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초과 수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8번에 1번은 단기적으로는 규제 효과 충분히 발휘 된다로 가셔야 되죠.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9번은요. 자, 아까 1번에 탄력적일수록 가랭이가 찢어지죠. 그럼 둘 다 탄력적일수록 그냥이야 초과 수요가 더 늘어나요. 그러면 공급도 탄력적일 때죠. 2번 분양가 상한제는 장기적으로 가격을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이하로 내려야 돼요. 내리고 자 3번에는 어떻죠? 모든 세입자한테 모두 혜택인 건 장기가 아니라 단기가 되겠죠. 4번이 정답일까요? 이중가격이 장기에 생겼지만 공공에 거주한 사람들은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은 셈이 되겠죠. 자, 따라서 단비장탄. 단기는 비탈, 장기는 탄력. 4번이 정답일까요? 자,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의 기적으로 경제 순수지 발생되지 않는다, 발생한다. 자, 11번, 옳은 거. 1번,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감소.
가격도 하락. 임대주택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 임대료 상승. 주택의 취득세를 낮추면 주택수요 증가. 동결효과는 자 그냥입니까? 꽁꽁 얼어붙습니까? 그럼 주택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을 안 내놓겠죠. 그런가요? 그럼 공급을 감소한다는 거니까 공급이 증가 아니라 감소고. 5번은 공급이 가격 탈락성 0이라는 건 완전 비탈력. 전가 안 되죠? 그럼 조세 부과를 다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 오시면 그 지렛대 효과서부터 해달라고 하세요. 계산할 테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